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해볼 것은 대변자입니다. 속전속결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변자,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?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? 수큐가 없네. 반지 맞춰다 말았구나. 저한테 뭐 잡아달라고 하면은 저도 잘 몰라요. 카루타가 안 잡힌다고? 당연히 안 잡히는 거 아니야? 당연히 안 잡힐 것 같은데. 어떻게 모르겠... 나는 잘 모르겠어. 뭐 보스 잡는 스펙은 모르겠고 내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해하셨지요? 댐공, 댐보공.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거 들어가는 거 같은데? 와, 메커 좋다. 사카오에서. 뭔가 추억들이 다 아쉽긴 하네. 이거는 큐브 돌리는 중이고. 하필 HP를 돌리네. 다 잘해놨는데? 별이 없을 뿐이지. 그래도 카루타가 안 잡혀? 아, 그래? 박무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? 박무 올리면 되겠네. 박무 찍어요. 박무가 낮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어떻습니까? 보스 안 잡히는 박무 문제인 거 같은데. 박무만 높으면은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. 박무. 유니온의 문제겠죠? 링크나. 이거 HP가 더 좋대. 그리고 또 스펙업 해줘야겠네. 아, 또 스펙업 해줘야겠어. 스펙업 해드렸습니다. 공격력으로 바꾸고요. 스펙업 해드렸고. 아, 83 정도면 그렇다. 약간의 부족한 방무하고
크리티컬만 채우면 아주 쉽게 깰 수 있다. 그러면은 링크 키우면 되겠네. 팬텀 마저 키우고 그럼 되겠구만. 보공도 좀 올려주고 링크 좀 따오고 보조도 좀 돌려서 박물을 띄운다. 아니 엠블럼 괜찮네. 어차피 데미지 6%니까 스킬 사가지고 박물을 조금 올리면 된다고. 그렇대요. 만족하셨습니까? 박무만 좀 올려라. 그러면은 충분히 루타가 된다고 합니다. 나이스. 만족하셨습니까? 주인장님 어디 계십니까? 그렇답니다. 수상한 큐브 좀 던져갖고 박무 나오면 된다고. 그렇대.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준 것 같아 마음에 드네요. 답은 뭐다? 수상한 큐브를 던져서 옵션을 만들어 놓는다. 그러면 된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